지금 생각하는 중인데, 자, 또 여자 남자 관련해서 더 보다 보면 아까 448쪽 이제 주로 문장 좀 보겠습니다. 448쪽에 보면은 남녀에 대해서 남녀의 발음을 강조한 것이 주역에는 풍화 가인괘입니다. 위에서 바람이 부는 이런 상이죠. 자, 바람이다. 불이라 그러면은 따뜻하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면 그 다음에 바람은 저 위에 있는 공기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서로 간에 따뜻한 기운이 휘돌아가는 데서 집안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같은 그죠? 그런 화기애애해야 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주역에 있는 37번째 괘가 풍화 과인괘입니다. 제 호에 있는 가원이라 할때 가가 바로 여기서 따온 건데요. 그러면 그 가인께 보면은요, 가인은 기본적으로 집 안을 표현하는 거니까 국가라는 것보다도 여정효내하고 여정휘라고 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여기 여자를 내세웠느냐 하면은 자, 불궤 여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 위에 있는 바람궤 여자죠. 자, 우리가 음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여기 뜻글자 공부하려면 어차피 주역 좀 알아야 돼요. 전혀 주역 괘상 모르고 뜻글자를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삼천포로 빠져요. 자, 우리가 하늘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하늘이 아버지라 그러면은 그 아들에 있는 양 하나. 항상 세 개에서 하나 있는 게 좌우한다 그랬죠? 이거는 제일 먼저 밑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는 장남입니다. 장남. 남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나오는 자, 물궤가 되는데 이거는 중남. 그 다음에 자, 밑에서 좌우 위에 있는 양 하나 있는 간괘. 바로 이거는 바로 소남을 뜻합니다. 그죠? 여기 전부 다 남자가 되죠? 양입니다, 전부 다가. 아버지가 하늘이라 그러면 땅은 여자가 되죠. 아, 엄마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되고, 밑에 있는 하나가 바로 장녀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그자, 불궤가 중녀가 되고, 그 다음에 연못궤가 소녀가 됩니다. 그죠? 장남은 오래궤, 물궤, 산궤. 이거 8개는 꼭 익혀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람궤, 불궤, 연못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있는 중력궤가 되고, 위에는 뭐가 되냐면은 장녀가 되죠. 중녀와 장녀. 그래서 중녀와 장녀. 그래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여자들이니까 여정위호네. 여자가 바로 그 안에서 호 오늘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이죠. 안에서 정위 위를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한 집안에 그죠 여자의 그 위치를 표현합니다. 집안에서 위를 바르게 하고 남자는 남이 정위호 외하느니 여자가 이렇다 그러면 남자는 바깥에서 그 위를 바르게 하니 그래서 가인께는 기본적으로 여자를 중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녀정 여자가 바르면 당연히 남자도 바를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남과 여자가 바름이 남녀정이 천지지 대의여라 하늘과 땅의 천지에 바로 대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를 다스리고 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발음도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이미 무너지는 사회가 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참 깝깝한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한게 있고, 그다음에 그 여조숙녀여 군자호구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시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숙녀라고 할 때, 그다음에 군자, 숙녀와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3000년 전에 여자와 남자를 그죠? 남자가 남자의 그 덕이 있는 남자를 우리가 군자라 표현하고 여자의 덕이 있는 사람을 숙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말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예전에도 뭐 사람 남자들이 여자들 놀릴 때, 야, 공자도 말이야, 여자를 뭐라고 했더라. 바로 옆에 거 읽어드릴게요. 거기에서 바로 옆으로 넘어가면은 그 계집 여자 세 번째 보세요. 여자 여소인 위 난양예라. 난양예니 근지즉 불손하고 원지즉 원인이라 그랬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여자라고 하는 것이 19번 쓰였고 남자라는 것은 거의 지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는 뒤에 보면은 남자 여자가 의외로 많은데요. 남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것 아주 드물게 있을 텐데 제가 비교를 안 해놨네. 거기 보면 자 여자와 소인은 참 기르기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했죠.
한 기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야, 공자가 여자를 무시했다 그랬는데 이때 여자는요, 이른바 여기서 소인은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남자죠. 남자, 군자에 대비한 그 남자 소인을 소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소인은, 그러니까 여자는 여기 각장마다 칭호가 다 있죠. 그 숙녀의, 그죠? 숙녀가 군자라고 그러면은, 그죠? 자, 여기가 자, 군자에 대해서, 군자에 대해서 짝하는 여자는 숙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소인에 대해서 짝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냥 여자라. 이렇게. 뭔 여자가 저래 그럴 때 그때 여자는 뭐예요? 낮춰서 하는 얘기잖아요. 바로 요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여자와 소인이라고 요즘 현대말로 그냥 여자와 소인 공자가 참 상대하기 힘들다? 아니죠. 그만한 직책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자 이해를 깍듯하게 다 하고 그리고 더더욱이 바로 뭐냐면은 시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요조숙녀는 그래서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로다.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같이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공자가 말이에요. 여자를 그 소인배 취급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 유학은 여자를 아주 뭐예요? 밑으로 깔아뭉겠다. 이런 식인데 실제적으로 주역을 보면 세상의 반은 뭐예요? 음이 여자죠. 세상의 반은 남자. 그래서 항상 동격으로 두루두루 둡니다. 더더욱이 천하를 다 소유했다라고는 화천 제가 보면 화천 대유께 여기 보면 여기 음의 군자잖아요. 그죠? 음이 되고 여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작은 이 음 하나가 그죠? 이 음이 양은 큰 거니까 큰 거를 다 소유했다 그래서 대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공자의 그 여자 소인이라고 할 때 소인은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바로 숙녀의 소인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도 성녀하고 곤도 성남이라고 하는 말은 그죠? 건도 건도는 양의 도니까 건도는 남자를 이루고 그 다음에 곤도 땅의 도는 바로 여자를 이룬다 라고 하는 그 449조의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계사상전에 그죠 건도성남하고 곤도성녀라 라고 해서 다 사람도 양과 음의 개념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보면은 다시 448쪽으로 가면은 건도성로 곤도성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본다면은 그 동중서라고 하는 한나라 때 그 사람이죠. 춘추벌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순천지도 하늘을 따르는 도라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자, 남녀지 법은 그 원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남녀의 법은 남녀지 법은 법 음녀 양이니 남녀의 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도성남 곤도성녀라는 말에 있듯이 음과 양을 법하니 법하나 법하지만은 양기 기어 북방함이 양기는 북방에서 일어난다.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가 양이고 여기는 음이죠. 양은 바로 여기죠. 북방이죠. 북방에서 일어나고 요 표현이에요. 요거 잘 보세요. 북방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 남방이 성하고 남방에 이르러서 양기운이 지극히 성해지죠. 성해지고 그 다음에 성극이 다 이미 성하게 성함을 다 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합해져요? 바로 음하고 합해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극이 합포음하며 극해지면은 바로 음과 합하며 남자가 장성하면 또 뭐가 돼요?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기어중하하며 음기운은 어디서 일어난다? 중하죠. 여기가 한 중하 그러면은 한여름이죠. 초여름은 뭐라 그래요? 만맹자니까 맹하. 그 다음에 끝여름은 개하 이렇게 되죠. 개하 사람들이 맹하 그러면은 맹렬하다 이걸 가지고서는 한여름이 됐는데 발음만 같을 뿐이지 만맹자로 쓰면 첫여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기운은 기호 중하하여 그 다음에 지 중동이 성하며 중동이다 아까는 남북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중동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중동이 되니까 한겨울에 라는 뜻이 되겠죠. 한겨울에 음기운이 성하여서 그러면 이제 그저 성하여서 그 다음에 성극이 합포양이라 그래서 자 극성해지면은 나중에 성함을 다하면은 그 다음에 양기운과 합한다. 극성이라 그러면 아주 매우 성하다는데 그걸로 이제 극성하면 끝나죠. 그래서 성함이 다하면 이렇게 돼. 다하면 이제 점점 줄어진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무정렬을 여기다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맹렬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자의 정은 여기 되고
남자는 양 기운이 되니까 바로 재와 양이라라고 하는 거. 그죠? 양이라 양에서 이제 발동돼서 재에서 양으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춘추벌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태극도에다 맞춰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자, 딸, 여자라고 할 때 또 딸이라는 소리도 나오는데요. 딸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 옆에 페이지에 세 번, 다섯 번째 문단에 보면은 자, 아기, 시, 재, 인저 그러면서 이건 누구냐면 이제 홍수 시기에 바로 요인금이 우를 발탁하는 과정입니다. 우인금이 치수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천자문에서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내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니 우가 아니라 참 여기 순이죠. 네, 이제 우에게 그 치수사업을 맡기고 아버지가 실패한 것을 아들인 우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론 내세우고 얘기해서 그래서 우한테 맡기고 대신에 나는 너무 늙어가지고 85 이렇게 넘어가니까 아 내가 이거 빨리빨리 대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섭정위를 찾았죠. 그때 바로 순임금을 찾으면서 과연 내가 그게 정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렇게 효과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시험해보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여자 아니 여우시하여 그 다음에 그래서 때를 보고서 딸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딸을 여 때는 그래서 시집 보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여우시라 때를 보고서는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관골 형우 이녀라 하고 그래서 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법 형벌이란 것지만 법이니까 과연 본받을 만한지가 되는 거죠. 두 딸에게 여기서는 뒤는 딸이란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딸에게 그 본받을 만한지를 살펴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강 이녀우 규예 하며 그래서 저 규수의 그 물고비 쪽으로 두 딸을 예 내려보내셨으며 그 다음에 비누우 하시다 내려보내시며 바로 우에게 우는 우순이죠. 우임금은 성이 우라 우시라 그랬습니다. 유도당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아득하게 옛날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이미 유도당 표현했습니다. 워낙이나 처음 듣는 소리라서 몇 번 들어도 위에 얼른 안 잡힐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바퀴 싹 돌아야 조금씩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순에게 바로 빈 그저 시집 보냈다라는 거에서는 뭐 이제 두 딸을 부인으로 삼게 하였다니까 이게 지금 천자의 지금 후계자가 되니까 빈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직은 정식으로 아직 왕비가 되었다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인을 조금 높여서 해서 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고 그 다음에 사모한다 라고 하는 표현에 사모할 모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맹자가 지금부터 2500년 전 23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예나 제나 비슷할 겁니다. 이니 소즉 모여 부모라가 사람이 어렸을 때에는 그죠? 어렸을 때는 모여 부모를 사모하다가 엄마 아빠 안 보기만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난리가 나는 거죠. 사모하다가 그리워하다가 여호색증 호색 그죠? 색을 좋아하면 호색을 그죠? 색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예쁜 여자 보고 그죠? 젊은 여자 보면은 모소애하고 그죠? 젊은 여자 애 그러면 쑥 애자가 되는데요. 젊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야들야들한 쑥은 야들야들하고 뒷면은 또 희고하니까 그래서 소애 젊은 여자를 젊고 예쁜 여자를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유처자적 처자가 있게 되면은 모처자하고 막 그래서 처자를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사즉 뭐예요? 벼슬을 하면은 모군하고 임금을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부두거군 임금을 얻지 못하면은 열중이니 열중이 뭐겠어요? 속에서 열불 난다라는 거죠. 속에서 열불 나니 말이야 내가 막 저기 뭐야 더 벼슬자리 올라가야 된다 하면서 속에서 열불 나다가 열불 나니 대효는 종신 모 부모 하나니 대큰 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하나니 50이 모자를 나이 50이 되었는데도 그 부모를 사모하는 자를 여 대순의 견지의로다 내가 대순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순임금은 대단 대덕하신 분이라 그래서 대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대순에게서 보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내용은요. 이 맹자의 이 말씀은 바로 공자의 말씀에서 표현된 거죠. 중요한 건 그 순임금에 대해서
대요하시고, 대요하시고 대지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공자가 바로 대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맹자가 이렇게 다시 한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 말씀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맹자 책 잘 뒤져보면은 맹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풀어놓았습니다. 맹자 이 말씀 참 기가 막히게 맞죠. 그 다음에 정고하다라고 하는 것 아까 참 설명하다가 이거 깨는데 정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 곧다, 그죠? 아까 정고라는 요 개념이죠. 바르면서도 참 곧다, 단단하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의는 뭐냐 고집한다라는 뜻도 들어가요. 고집한다라는 뜻도 들어가고 부사로는 정의라는 뜻으로 씁니다. 정의, 그죠? 정의.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길흉이라고 하죠. 주역 개사전, 개사하전 제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주역에는 항상 길, 사람에게는 모든 건 길흉이 있죠. 그래서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 이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양하면 한번 음하고 한번 음하면 다시 또 양하고 하듯이 사람이 길하고 좋고 좋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느슨해지죠. 반드시 어떻게 된다? 흉함이 찾아오고 또 흉하다 그러면 아,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하고 또 조심하면은 길한 일이 따르고 그래서 정이 이긴다라고 하는 건 서로 계속 갈마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가려면 끝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천지지 도는 그죠?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정이 보는 것이라라고 표현했죠. 천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정이 관찰한다라는 데죠. 우리가 풍지관계 그걸 보고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나라 때 정관치호라라고 돼 있죠. 바로 여기서 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월지 도는 1월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정이 바르다. 정이라고 할 때 정말로 그렇듯이죠. 바르게 정말로 정말로 밝은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천하지 도는 천하의 움직이라는 것은 정이 무릇 뭐예요? 한결같다 정부일자야라 그죠? 정이 한결같다. 움직임이라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해서 그죠? 이름 일량지 도로 해서 계속 나가는 모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정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주역이라 그러면 보통 두 사람을 꼽는데 정일부에 정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이렇게 계시는데 그때 일부라는 이름을 여기서 따서 지었다 그러죠. 정일부라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정이라고 표현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정은 아까 누루 널리 쓰인다 그래서 자 그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은요 정은 바로 군자는 정이 불량이라 정고하되 이거죠 정고하되 그 다음에 무조건 믿지는 않는다라는 양은 믿을 양자로 많이 쓰입니다. 양은 믿을 양으로서 양이라는 말에서 믿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썼는데 뭘 믿는 거예요? 서울 말이죠. 서울은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다. 그럼 믿을 만하죠. 그래서 믿을 양인데 그런데 군자는 무조건 믿지 않는다. 불량이라 이 표현으로 해서 그래서 정이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되 정고하게 하되 무조건 믿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역에서도 항상 1.8회의 법칙에 대해서 한 번 또 설명드렸을 겁니다. 말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정이라 하고 위는 회라라고 표현하는 것도 보았고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할 때 세차다 맵다라는 것인데요. 논어에 나오는 그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는 실내 열풍의 필변이라 그저 빠른 우레와 그 다음에 매서운 바람에 바람의 매서움에 반드시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자세를 바꾸셨다 이런 뜻으로 표현합니다. 주무시다가도 자 이런 바람 갑자기 세차게 바람 불고 막 우레가 치고 하면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앉아 계셨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신 분이죠. 보통 공자를 아는 공자에 대해서 워낙들을 이 우리가 온통 유학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유학을 정말 개차반 뭐 버리듯이 그냥 휙 발로 차서 버리더니만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자가 벼슬 안 하고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무슨 뭐지 낭만 가객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자는 어마어마한 벼슬을 했죠. 당시 노나라 서울시장 서울시장을 임명할 때 기가 막히게 잘 다스렸죠. 3개월 만에 땅바닥에 떨어진 거 돈이 떨어져서 주저하는 놈이 없더랍니다. 그 정도로 바르게 그죠. 일단은 법 집행 엄격하게 해야 되죠. 누구라고 봐주는 것 없고 그리고 이제 풀어주니까 그 화기애애하게 참 사람들이 잘 지냈고
그리고 나서 했던 묘술이 뭐냐면은 사고묘술이죠. 법무부 장관 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우리가 뭐냐면 국무총리 대행 섭행 재상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모습들을 보이셨고 한 분인데요. 그래서 이 필변이다라는 얘기는 이분이 이제 국가의 최고의 그 높은 관직까지 지내시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국가 원로 자문회의, 오늘날로 표현하면 원로 자문회의에 들어가니까 그럼 매 달마다 초하루에는 조정회의를 엽니다. 그때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곰벼슬을 그만두시고도 늘그 조정회의에 참석하시지 한 달에 한 번은 꼬박 하셨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른바 옛날에 관용차가 나오죠. 관용차가 그게 뭐냐면 말네 마리가 많은 그 수레를 늘 타고 다니십니다. 어떤 놈의 제자가 저기 뭐야 그 안현이 일찍 죽었을 때그 아버지가 와서 뭐 선생님 그말네 마리면은 이렇게 있죠. 견마가 뭐지 보마가 있고 이렇게 두 마리 있고 바깥말이 있는데 바깥말을 보통 참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네들 옆에 곁다리 꼈다 그래서 선생님 그말 저기 뭐야 팔아가지고 우리 아들 저기 장례비용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장례비용이 없는데 팔아서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기가 막히죠. 근데 그 말한 이유도 또 있어요. 공자가 이제 그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다른 그동안에 딴 나라 갔을 때 신세졌던 집에 오늘 보니까 그 집에 그 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말두 마리 내주면서 좀 보태라 그래서 부조금으로 내줬거든요. 그런 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법인카드도 쓴 거예요? 법인카드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근데 그치 이럴 땐 법인카드 그냥 뭐 어찌 퇴직자라도 같은 게 법인카드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준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 뭐야 선생님 그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라 이것은 나라가 나를 위해서 준 것이지 거기다 쓰라고 준거 아니다 해서 완강히 딱 거절했죠. 그랬더니 또그 아비가 또 제자들 이리저리 자공부터 시작해서 돈 많은 제자들 제법 있잖아요. 관직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뜯어냈죠. 나중에 보니까 원로의 장례식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지 아 아녀는 나를 부모로 여겼는데 나는 그를 자식처럼 여기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탄식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저걸 막지를 못하다니 하면서 왜냐면 상을 치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신분에 맞게 치르는 거거든요. 그죠? 상은 만약에 내가 이제 하급집 벼슬인데 우리 아버지는 저기 뭐야 저 높은 대부 벼슬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신분에 맞게 대부에 맞는 벼슬을 저기 뭐야 상을 치르는 것이고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내 신분에 맞게 하죠. 내가 하는 거니까 자식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예법 무너진 걸 보여주는 것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맵뜻 열렬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보면은 뭐 하나 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의 남자라고 할 때, 산의 남자 아까 그 밭에서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문에서 나오는 방식인데 달리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라라는 뜻으로도 쓰죠. 아까 그두 딸을 시집 보냈다 그랬는데요. 그만 맹자에 나오는데 맹자 만장 상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기차 군함 이녀로 보냈다라는 것인데요. 제라고 하는 건 요임금입니다. 요임금이 바로 그 자식인 그 아들인 자식 여기는 자식이겠대요. 그 아들 자체를 사람이 아들 그냥 보통 자식이라는 듯다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딸 자식, 아들 자식 다 표현하는 것이죠. 남자 여자 하듯이. 그래서 이제 양선음무에서 보통 아들자로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군함, 그죠? 아홉 아들과 두 딸을 보내었다라고 해서 이제 두 딸은 정말 안에서 부모를 그렇게 정말 잘 대해주고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지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홉 아들은 뭐냐면은 바깥 그 관리들에 대해서 혹시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일일이 감시 감독해서 보냈더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 아들자 자에는 공후 백자 남에서 자작이라, 남작, 여기 남작이라라는 것이고, 공후 백자남에서 5등급 가운데에서 맨 아래가 바로 남입니다. 그래서 공후 백자남. 그러니까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도 쓰이는 걸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효라고 할때효 아까 본받을 효자
효라고 하는 것, 성상지 권이요, 효법지 권이라. 두 번째 세 번째 줄이죠.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 성상. 하늘에, 그저 상, 이룬 상을. 이룬 상이 바로 상을 이룬 것을 권이라. 상이라 그러면 일월지 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상, 음양의 그 상을 보고서 양보와 음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양보, 음보는 당연히 이제 땅에 있는 물상을 보고 표현한 것이고, 효법지, 그 법도를 본받는 것을 바로 권이라. 효법이다 그러면 바로 음양의 법도를 본받는 것이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성인지도 했지만은요, 2번 동그라미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천지 변화하늘, 천지가 변화하거늘 성인이 효지라. 성인이 이것을 법도하였다, 본받았다. 그래서 천지의 변화를 본받아서 기본적으로 책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죠? 그에 따라서 바로 농사의 법도를 쭉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 주역에 있는 요거 하나하나를 효라고 하는 건데, 효는 바로 효야라. 그죠? 효야자는, 효는 바로 본받는 것이라. 그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요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 본받아야 될 법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이라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자꾸 글자도 익히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세 번째에 보면은 세 번째 줄, 그죠? 동그라미 3번에 세 번째 줄 보면은 우리가 지와 예에 대해서, 지는 여기 아래죠. 지는 여기 아래가 되고, 얘는 위가 되죠.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알게 되면은 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얘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지만 실은 뭐냐면 낮추는 것이라라는 표현인데요. 지는 숭고. 그래서 지는 높이고, 얘는 비하니. 숭은 효천하고 비는 법진이라. 높인다. 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본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낮춘다라는 것은 바로 땅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을 본받아서 높일 줄도 알고, 그죠? 존숭할 줄도 알고, 땅을 본받아서 스스로를 낮출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죠? 예를 숭상해야 된다. 그래서 숭예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서 나온 줄 알겠죠? 그죠? 숭예문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제주라고 할 때, 제주. 그 454쪽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설문에서 표현하는 내용도 바로 이에 근거했더라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는 제주라고도 표현하지만 겨우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싹이 그저 조금 나오는 상태니까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설문에서 보면은 자 초목지 초야라, 그저 초목에 바로 처음이라 그러면서 뚫을 권자에다가 그 위로, 그저 위를, 그저 뚫을 권자에다가 바로 위로 요렇게 그저 관통했으니, 그저 위를 위로 그저 이렇게 관통을 했으니, 관통을 하면서 장생지엽이니, 그저 장차 그 다음에 나뭇가지와 이파리가 나오는 것이니 바로 그 땅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뚫을 권 관통해서 잎이 나오고, 관통해서 잎이 나오고, 요렇게 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간 것은 땅이 되고, 이렇게 되고, 아마 뿌리 내리는 모양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뭐, 바탕 재질이라는 뜻에서 우리 삼재라는 말 많이 쓰죠? 역지위서야, 역의 그리됨은 광대실비하여 넓고 크면서 다 갖추어서 유천도원하며, 천도가 있으며, 유인도원하며, 그 속엔 또 인도가 있으며, 그 다음에 유지도원하니, 지도가 있으니, 겸삼재의 양지라. 삼재를 겸하면서 둘로 했느니라. 그러므로 육이니, 육이라는 것은 육자는 비타야라, 삼재지도야라. 다른 것이 아니라 삼재의 도이라라고 하는 건데요. 참 쉬운 것 같은데. 자, 역은 삼재의 도를 갖췄다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 맨 위는 하늘이 되죠. 그 다음에 맨 아래는 땅이 되죠. 가운데는 사람이죠. 자, 하늘에는 뭐가 있고? 양이 있고 음이 있고, 밑에 다섯 번째가 양이니까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음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은 강과 유가 있죠. 초요는 강이 되고, 두 번째는 부드러움 유가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인과 의가 있죠. 인은 가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되고 음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의와 바로 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삼재, 삼재를 겸하면서 양지 각각이 뭐예요? 두 가지씩 두 가지씩 두 가지씩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이라라고 하는, 그래서 육과 구는 어떻다? 육과 구는 서로 통한다라는 것이죠. 자, 노양수 구, 노음수 육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 양은 양끼리 우리가 수의 생수에서 뭐가 있다요? 6, 7, 8, 9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6, 7, 8, 9에서 6은 노음이죠. 그죠? 음은 요거가 되니까 둘이 되고 양은 하나가 이렇게 해서 3이 되죠. 삼천양지에서 3, 3에서 9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노양수. 노 늙은이는 늙은이끼리 논다 그랬죠. 그다음에 젊은이는 젊은이끼리 소양수가 되죠. 소양수, 그다음에 소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끼리 둘은 전부 다 뭐예요? 15죠. 15로 같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15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은 낙서 구궁술의 위치라 그랬죠. 가운데로 5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5용식작 38목. 숫자로 쓸게요. 38목. 그 다음에 이건 아주 밖에서. 그 다음에 낙처 구궁술이. 그 다음에 이 칠화. 72. 72. 그 다음에 일육수에서 10이죠. 10. 그 다음에 가로 세로 10하고 가운데. 그래서 이걸 뭐예요? 가운데 5가 가운데에서 작용해서 열을 일으킨다. 그래서 오용 십작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그 수의 이치가 되니까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재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뭐 재승박덕 뭐 등등등등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설명됐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할 때 양이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사람은 하늘로부터 뭐냐면 아까 보면 건이지 아까 계집여자에 보면서 번호 하나 틀렸죠. 449쪽에 보면은 계집여자에 보면 160 그랬는데 번호는 161번이에요 번호가 어떻게 잘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양자로 돌아가면은요 양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은 건이이지 하늘은 쉬움으로서 주장하고 그러니까 455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건이이지 하늘은 쉬움으로서 주장하고 역자를 쉴 이로 읽으셔야 됩니다. 곤이 간능이라 땅은 간단하고 그죠 간단하고 그 다음에 간단함으로써 능하다라고죠 쉬움으로써 주장하고 땅은 간단함으로써 능하다 그래서요. 자 하늘로부터 사람은 뭘 부여받느냐면 지를 부여받죠. 사람은 땅으로부터 능이죠. 그죠? 사람은 땅으로부터 자 이 능함을 부여받습니다. 갑자기 능자가 맞네. 갑자기 능함은 그래서 하늘과 땅에 그죠? 하늘과 땅을 받아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뭐다? 지 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맹자예요. 맹자의 양지양능설입니다. 맹자의 양지양능. 이거 보면은요 공부가 저절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맹자의 양지양능. 사람들이 하나 못한다 하면 무슨 소리 다 당신 하늘로부터 다 부여받은 게 다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요. 바로 그 2번 동그라미의 끝줄에 나오는 내용이죠. 끝줄하고 그 다음 것까지요. 인지소불하기 능자는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고서도 능한 것은 배우지 아니했는데도 참 잘하는 거 있죠. 다 자기들 그게 바로 뭐다? 양능이라는 거죠. 양능.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잘한다. 어거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싹터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싹터 나와서 그렇지 양능이요. 그 양능야요. 그 다음에 소불려이 지자는
우리가 여라고 하는 건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이제 뜻글자 공부하니까 일반인들 해석하듯이 하지 마세요. 범호자에다가 호랑이는 쥐새끼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온 신경을 그대로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여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이 뭔가를 사력 있게 하지 아니했는데도 생각하지 아니했는데도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양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지능이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배우지 않았는데도 잘하는 것 양능이요. 특별히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아는 것은 양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뭐라고 했느냐? 그 밑에 다시 더 여기다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해, 재, 지, 동의. 해 그러면은 아이적에라는 거죠. 아이적에 재는 그러니까 손잡을 재가 되죠. 아이적에 손을 잡은 아이가 그죠? 어렸을 때 손을 잡은 아이가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부모 손을 잡고 다니는 그 아이가 손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부모 손을 잡고 다닐 때 무부지 애기 친자며 그런 아이 어렸을 때 엄마 손꼭 잡고 이렇게 그다음에 엄마가 꼭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손 잡고 다니게 해줬던 그런 아이는 그 어버이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할 줄을 알지 못함이었고. 그 부모를 매우 사랑하고죠. 급기 장려하여 그 자라서는 무부지 경기형진이라. 그랬더니 그저 부모 못지않게 또 나보다 더큰 어른이 있네. 그러면서 그 형을 그저 그 공경함을 알지 못함이 없느니라. 친친은 있냐여. 그래서 어버이와 친한 것은 인이고 경장.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의아니 무타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달지천하해라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천하에 다 통하는 말이기 때문이라 통하기 때문이라라는 겁니다. 다 인과 의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통한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주석을 달았던 정의천은 뭐라고 했느냐면 그 다음 주에 양지와 양능은 개무소유하니 다 말미암은 바가 없으니 도대체 어디에서 말미암았는지를 모르겠더라라는 것이죠. 내추러 천이요. 그죠? 이에 바로 하늘에서 나온 것이고 또 땅에서도 나왔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불교 인이니라 사람에게 매어 있지는 않느니라. 그래서 주자 같은 경우는 양자는 본연지 선야라 그랬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한. 그죠? 애초부터 그렇게 밑바닥부터 딱 있었던 바로 선함이라라고 하면서요. 맹자의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은 훗날에 바로 성리학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성리학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맹자에서 또르륵 깨야 되고 당연히 그 주역의 개사전이 더 먼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큰 인재를 표현할 때 원량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일인 원량이면 만방이 정의로다라고 하는 말. 나머지는 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과필계는 등능망망이라 두 개씩밖에 못하겠네 자 이거는 아까 문장 방식들이 자 어찌 감히 회상하리요 공순이 그래서 여모정렬 여자는 이렇게 목적어가 되고 주어가 되고 지과필계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치고 능함을 얻었거든 그 다음에 잊음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고침을 반드시 하고 뭐 이제 굳이 똑같이 하면 고침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안다라고 할때 알지자 얼른 그 글자부터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시자에다가 요 편이니까 관역판이죠 관역판을 자 이렇게 해서 화살이 적중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려면은 뭐 알아? 핵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는 거죠. 우리가 보통 너 그거 아냐? 응, 알아.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뭐냐? 알긴데 뭐 하니? 정말 핵심을 모르는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역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 주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아까 그죠? 건이 이지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다? 이지. 쉬움으로써 주장한다라고 할때 그래서 지위를 주장한다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을 알면 내가 허물을 안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는지를 알면은 반드시 고치라라는 뜻이 되고요. 자,
과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자의 과는 우리가 허물이다 라는 뜻도 되고 지나갔다 라는 뜻인데요. 지나가다 허물이다 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자, 입 삐뚤어질 와자입니다. 옛날에 구안화사라고 하는 것이죠. 구안화사가 되는데 입 삐뚤어진 것인데 옛날에 한때는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이 내가 평상시 말 험악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참 미움받는 사람이 구안화사병에 걸렸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평소에 말 좀 똑바로 좀 하지 안 그러더니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늘로 크게 죄를 지었으면 그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렇게 입 삐뚤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자는 하늘이 되겠죠? 귀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그 죄를 지으면은 바로 뭐예요? 화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화. 잘못을 하면 화를 입는데 화는 지나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지나가더라도 화가 지나간 거죠. 갈 추염추염 갈착자니까. 그죠? 지나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허물은 남죠. 그래서 지나가다 허물. 화는 지나간다라는 그래서 지나가다라는 뜻이고요. 옛날 일이니까 과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옛날에 저 사람 그랬대지. 아, 참 못됐더라 하면 그저 허물은 여전히 남아 가지고 계속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허물을 그죠? 알면은 반드시 그래서 꼭 반드시 고쳐서 개과천선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치고 반드시 필자의 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마음심자에다가 어떻게 돼? 아까 빛을 별자가 되죠. 마음에다가 반드시 잘 새겨둬라 라는 잊지 않도록 잘 새겨둬라 라는 의미에서 필자가 되고 주자 같은 경우는 뭐 창과자에다가 뭐 이렇게 쓰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좀 억측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은 몸기자가 되죠. 역시 몸기자, 몸이라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몸이라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은 뭐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기 직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몸을 구부리고 있죠. 우리가 그 태극도로 보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천간에 있는 무와 기는 토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행이라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는 바로 뭐냐면 천도의 음양의 기운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무토 기토에서 50토가 되니까 하도수로 5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다 키워진 나 몸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잘못하면 칠복자가 되죠. 그래서 스스로를 고친다라는 말 그렇고 스스로를 다스린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고친다라는 뜻으로 쓰죠. 그 다음에 득이라라고 하는 것은 얻을 득자가 되고요. 득은 자 쉬엄쉬엄 갈착자가 되죠. 단일행자의 한쪽은 쉬엄쉬엄 갈척 그 다음에 왼걸음 척 오른걸음 촉이라 그랬습니다. 척촉촉촉이니까 전체 조금씩 가는 거죠. 움직인다라는 뜻이고 자 움직이는데 언제 움직였느냐 득이죠. 아침 단이죠. 아침에 그죠? 아침에 일찍부터 자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 이거 옛날 사람들은 뭐냐면 농사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논두렁 한 바퀴 빙 돌고 오죠. 그래서 뭔 일 있는지 없는지 살핀다라는 겁니다. 살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잘못된 거 다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얻는다. 뭐 요새 말로 표현하자면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뭐 모이도 하나 더 줍는다 뭐 이런 뜻인데 꼭 줍는다기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루두루 헤아리면은 그 다음에 틀림없이 그것에서 얻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문장에 보면 득이라는 말 참 많이 쓰여요. 그런데 득이 뭐 했다, 뭐뭐 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요즘에 해석 잘 안 합니다. 보통 옛날에는 우리말로 제 그거는 빠졌는데요. 고어로 표현하면 실오공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오랫동안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실오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옛날 그 명문당에서 나온 누런 책들도 보면은 득 있는데 그 설명할 때 꼭 해석을 실오공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죠? 득 민심이라. 그럼 민심을 얻었다가 되는데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쓰지만은 그런 부사어로서 그냥 아예 요즘은 안 쓰고요. 능하다라고 할 때는 자, 사람의 몸이죠. 육달월자죠. 몸에 뭐가 있으면은 요게 있죠. 요게 생겼습니다. 요게 생긴 것이 바로 우리가 태라고 할 때 이거죠. 내 몸속에 잉태했다라고 할 때 태입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죠? 잉태를 했는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 속에 보면 둘이 있는 것이죠. 능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 사람 속에 또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잉태를 능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서 씁니다. 여기, 그죠? 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양능. 아까 때 능할 때 요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여기다가, 그죠? 참 능하더라. 사람. 이때 고문자를 이렇게 쓰죠. 고문. 사람처럼 이렇게 서서, 그 다음에 앞발도 잘 움직이니까, 그래서 고문자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모자, 모자하고 막자 설명하는데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망이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 위에, 그죠? 달리 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망은 이렇게, 원글자는 이렇게 됩니다. 니은자에다가 입자를 쓰죠. 자. 글자에서 우리가 태극도를 참 중시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요. 자, 기역과 니은이라고 할때 이렇게 글자가 나오죠. 이렇게 쓴 글자가 있어요. 어긋난다라고 할 때, 그죠? 어긋난다라고 할때 다른 가죽 위자를 쓸 때건데요. 여기 아래 거, 위에 거 쓰면은 어겨질 천자에 바로 요게 쓰죠. 그 어겨질 천자도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이다 그러면 이게 동북방이죠. 동북방은 희미한 겁니다. 그래서 동북방은 바로 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산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없어진다. 산 속으로 들어가면 수풀 속에 가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들판에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보이지만은 일요일에 등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산에 가는데도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글자가 요겁니다. 그래서 망이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잊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해.